전농 7구역 명문고 유치를 위한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토론회 자리. 주민 약 400여 명이 모인 토론회장은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저 전농 7구역에 DMZ 같은 구역에 고라니만 안 살 뿐이지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10년 여러분들이 공약 약속을 한다고 했던 그 순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토론회 질의서와 학령 인구 증감 현황 등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 이전 유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학교가 없어서 엄마들이 떠나는 거지 출생률이 감소된 거 아닙니다. 이게. 갈 곳이 없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다른 곳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농 답심리, 청량리 일대는 뉴타운 재개발로 약 만여 세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 주민들은 지난 2017년 학교 두 곳이 신설된 성동구 사례를 들며 왜 유독 동대문구에만 엄격한 학생 수요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냐며 학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 신설 기준 34명 이거 계속 말씀하시지만 뭐 만약에 원칙을 세우셨으면 딱 지켰어야 되는데 이미 최근 2년 전에 가장 가까이로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성동구에서도 이미 두 개가 신설을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을 대신해 교육국장이 참석해 답변을 이어갔는데 학생 수요 감소로 신설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중앙정부의 학교 수요와 국제정책과 연계되어서 학교 불합격 설립에 많은 노력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교육청의 난색에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서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학교를 해달라면 그 학교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과 구의원 모든 정치인 주민과 함께 근처하게 계속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자료에 나온 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 교육감께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게 하나 이거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 대표 만나서 좀 화살을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몇 차례 거치면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 탄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 동안 주민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며 고등학교 신설 유치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학교 신설 유치라는 원점으로 돌아간 전농동 학교 부지 문제.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대표단과 8월 중 간담회를 마련해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